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장비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베이 민경입니다. 지난번에 GV80 옵션 분석 영상 이후로 이렇게 민경 씨랑 같이 촬영하는 거 처음이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카베이 채널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셔서 더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장비남이랑 같이 촬영하니까 긴장도 좀 덜 되고 든든한데요. 예, 그 앞에 방 구독자님이라고 했는데 그랬나요? 구독자님들이 시뚱님 일단 오늘 우리 조명을 좀 끄고 촬영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민경 씨 옆에서 인간 반사판 인간 오징어 이렇게 MSG를 쳐주십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민경 씨의 질문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최근에 제 친구가 수입차를 한 대 샀거든요. 이 친구가 워낙 꼼꼼한 친구라서 몇 달 동안 무슨 카페에도 가입하고 여기저기 지점마다 어디가 더 싼지 조건도 막 비교해보고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수입차 같은 고가의 차량들은 리스로 계약하면 할부보다 더 싸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이게 진짜인지 진짜로 그런 거면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생각을 좀 해보다가 제가 여기 카베이 모델인 게 생각이 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카베이에서 장기 렌트랑 리스 상품을 둘 다 취급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유튜브 영상은 장기 렌트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다 보니까 리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살 때 리스가 저렴한 이유. 일단 제가 기존의 영상으로도 많이 설명드렸던 장기 렌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신차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이 들어가요.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대리점에서 직접 주문하는 경우, 이때는 유종이나 트림, 색상, 옵션 하나하나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게 아니라 선구매 프로모션으로 장기 렌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때는 100%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계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죠, 민경 씨? 네, 선구매 프로모션이라는 것 자체가 렌탈사에서 특정 조건으로 미리 대량 구매 할인을 받고 발주를 넣어놓은 차량을 그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이럴 때는 렌탈사에서 고객님들이 보편적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조건으로 세팅을 해서 선구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만 괜찮다 싶으면 금액이 저렴하니까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맞죠? 맞습니다. 민경 씨도 이제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국산차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늘 주제인 수입차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수입차는 리스나 장기렌트 둘 다 선구매 프로모션 같은 특판 할인이 없기 때문에 신차를 사실 때랑 동일하게 대리점에서 구매를 해서 렌트나 리스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리스는 비사 파이낸셜 같은 딜러사를 통해서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리스는 장기렌트처럼 단순 대여 상품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돼요. 금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신차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가 전액을 현금으로 사시지 않는 이상은 할부를 이용하시게 되면 리스랑 동일하게 금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갑자기 내용이 엄청 복잡해지네요. 일단 저 이거 저한테 질문한 친구한테 직접 설명은 못 해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올라가면 링크를 좀 보내주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인사를 해야겠어요. 친구야, 보고 있니? 안녕. 오세요. 자, 민경 씨 친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이건 다른 분들도 아예 모르고 계시거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리스랑 할부 뭐가 다르냐? 리스랑 할부 뭐가 더 싸냐? 이런 이야기들이요. 네, 수입차는 국산차처럼 선구매 프로모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수입차 리스나 장기 렌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신차처럼 대리점에 주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리스는 장기 렌트처럼 단순 대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랑 할부 둘 다 금리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어요. 잘 따라오고 계신데요. 근데 리스나 할부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수입차를 리스로 진행하시게 되면 경제적인 메리트가 생기는데요. 리스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높을수록 잔존가치는 낮을수록 금리가 저렴해지게 돼요. 아, 그래서 수입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로 진행하는 게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져서? 정확합니다. 어차피 수입
수입차를 할부로 진행하셔도 초기 비용은 들기 마련이고 리스는 보증금을 설정하시면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이 금액은 계약 만기 때 100%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왜 리스가 할부보다 저렴할 수 있는지 이제 저도 이해가 좀 됐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도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건 리스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장기렌트와 리스의 어떤 상품적인 특성으로 인한 차이점인데요. 똑같은 차를 장기렌트랑 리스 두 가지로 견적을 받아보시면 일단 리스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도 알아요. 장기렌트는 월 대여료 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리스는 보험료가 빠져서 그런 거죠. 장기렌트 전문가 다 되셨네요. 운전 경력이 짧거나 아니면 사고 이력이 쌓여서 보험료가 비싸다던가 아니면 주행 중에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장기렌트로 진행을 추천드리지만 무사고 이력이 오래돼서 나는 보험료가 진짜 싸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로 진행을 하시면 금액적인 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저도 카베이 모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주변에서 리스가 좋냐 아니면 렌트가 좋냐 진짜 많이들 물어보던데 이게 각각 특성이 다른 거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로 진행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리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리스나 장기렌트 둘 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많지만 한번 이용해보시면 꾸준히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런 내용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수입차를 찾는 분들은 장기렌트보단 리스로 진행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팀장님. 오늘 새로운 내용을 너무 많이 배워서 지금 온라인 계약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저도 장기렌트가 좋냐 리스가 좋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민경 씨처럼 저도 보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저도 리스가 더 좋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장기렌트보다 리스가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수입차를 계약하실 때인데요. 일단 리스는 하허호 식별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차량이 출고되기 때문에 진짜 내 차처럼 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입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로 진행할 때가 금리만 낮은 게 아니라 승인 자체도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면 리스가 할부보다 승인이 더 쉬운 이유는 뭐예요? 할부는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리스는 캐피탈사를 끼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약이 이상이 생겨도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할부에 비해서는 리스로 진행하실 때 승인율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내가 혼자서 수입차를 할부로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승인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리스는 캐피탈사가 중간에 껴있어서 승인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렌트는 트럭 같은 특수차종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리스는 이게 되거든요. 또 차량가가 1억 이상 가는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장기렌트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리스는 금융상품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렌트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차들도 리스로는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장기렌트처럼 리스도 대충은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근데 이거 하루 지나면 또 까먹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들이 잘 편집을 해서 올려주실 거니까요. 그때마다 영상 링크 한 번씩 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수입차 리스나 각종 장기렌트 또는 리스 문의는 1661-5519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써있는 저희 카베이 카톡 플러스 채팅을 통해서 접수해주시면 언제나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네. 맨날 저 혼자 찍다가 민경 씨랑 같이 촬영하니까 좀 신이 나서 말이 많아졌어요. 저도 매번 혼자 찍다가 장빈아님이랑 같이 촬영하니까 든든하고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다음 야외 리뷰 때도 같이 나가실까요? 구독자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카베이 장비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베이 민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하이파이브 하고 저는 갑니다. 진짜로. 나 나오면 싫어해. 아, 안 돼. 아.